2007년 12월 8일 아산 이순신 체육관에서 여자 프로농구 경기가 진행 중인데요. 나탈 이후에 우리은행은 압박 수비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외곽에서 경기 초반 KB국민은행이 3점 슛이 폭발하면서 점수가 11점 차이까지 벌어졌습니다. 3점 들어갑니다. 안돼 끝손 던집니다. 예, 멀리서 던졌어요. 이게 들어가. 들어가요. 저런 게 터지면 이제 예, 분위기가 전환되죠. 예, 바로 저쪽 넘어가거든요. 기세가 그래서 아 따라잡기 쉽지 않고 미성우 감독님 답답하죠. 답답하죠. 예. 심상혁 자유투 1구 성공 75%의 자유투 성공률입니다. 25대15로 KB국민은행이 10점 앞선 채 1쿼터가 종료. 2쿼터가 시작되고 계속된 추격 끝에 우리은행은 36대41로 5점 뒤진 채 전반을 마치며 역전을 노립니다. 아 이럴 때가 긴장감 100배입니다. 네. 우리은행이 빠른 속도 계속 또 쫓아오고 있거든요. 네. 3쿼터부터 시작된 우리은행의 반격! 계속해서 득점을 쌓아가며 KB국민은행의 뒤를 맹렬히 추격하는데요. 허리가 다가와서 공 이어받았습니다. 자, 50대 53까지 따라왔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KB 스타즈가 접전이 여기서 인터셉트. 네. 두 명의 선수가 이제 들어가줘야 돼요. 이게 들어가줘야 됩니다. 들어가줬죠. 이렇게 굉장히 터프하게. 김정은 선수가 터프샷을 성공시키며 경기 분위기를 완전히 가져온 우리은행. 들어가면서 동점. 빠르게 외곽 쪽에서 돌리고 있는 우리은행입니다. 공격 제한 시간 4쿼터에 접어든 후 나탈리 어천화 선수의 골 및 득점으로 57대55로 역전에 성공합니다. 아, 이게 바로 팀워크입니다. 서로 네. 서포트해주고 서포트를 받아서 골고루 득점에 성공하는 거. 이게 팀워크죠. 네. 아 대단하네요. 결국 경기 종료 45.4초 전 김정은 선수의 미들슛으로 73대67로 만들며 길었던 승부의 마침표를 찍습니다. 아 이것도 이런 역전도 참... 네. 참 예. 그리고 팀워크 아, 좋았어요. 예. KB국민은행을 상대로 동점과 역전을 거듭하다 경기 종료를 앞두고 승리하며 아름다운 팀워크를 보여준 우리은행의 역전승 경기가 SBB가 뽑은 우리은행의 명경기, 명장면